그래도. 스타의 관심을 받는 차홍 씨는 이제 슈퍼스타 같아요. 이제는 뭐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긴 머리였는데 맞아. 자르신 거예요? 뭐 방송 나가느라 인터넷 검색에도 계속 오르고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변신을 주기 위해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머리 안 잘랐어요. 에? 네. 안 잘랐다고? 네. 에이. 아니 잘랐잖아요 여기를. 시아 씨가 얘기 때문에 그때 머리 길었지 않습니까? 저처럼 길었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 뭐죠 저희가요? 성형해요. 네, 그래서 머리에 조금의 성형을 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고요? 네. 한 바퀴 돌아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자르실게. 단발인데. 단발 맞네. 거짓말. 자. 제가 얼굴 라인이 조금 각이 있어서 좀 V 라인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머리를 조금 손해 본 거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긴 머리가 단발 머리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자르면 아깝고 또 금방 실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끔씩 단발 머리를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요? 예. 고무줄, 집에 손아귀 있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이 목덜미 있는 데 있죠? 밑으로 그냥 가볍게 대충 이렇게 묶으시고요. 네,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반을 나눠서 대충 이렇게 말아서 넣는 거예요. 네. 쏙 들어간다. 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 있는 핀 있죠? 조금 큰 핀으로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꽂아서 넣고요.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있나 봐요. 쏙쏙 잘 들어가요. 저분 공간 사실. 있는 여자예요. 네. 여기도 말아서 넣고. 대충? 대충 이렇게 넣고. 핀 하나 남은 걸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예, 예. 거울을 보시면서 이 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빼주시는 거예요. 뒤를? 머리를. 뒤를? 네, 앞에 릴려. 우와. 원하시는 만큼. 아, 원하시는 것만큼. 뒤에 살짝 단발처럼? 빼고. 네, 오. 저는 V라인으로 계산하죠. V라인으로 계산하죠. 아니, 여러분, 지금 스타킹 녹화 방송인데요. 생방송이었더라도 전혀 소색이 없을 정도로 네. 시간이 전혀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차홍 씨, 예. 제 머리도 좀 해주세요. 저도 돈 안 되고 성형 좀 해보게. 네. 그렇죠. 돈 안 내고 성형 해본 적이 없죠. 예.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여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게요. 머리를 자르고 싶어도 잘랐다가 안 어울릴까 봐 못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 잘랐잖아요. 아, 맞아. 그 앞머리 자른 건 어디 갔어요? 아, 앞머리요. 벌써 길었어요? 아니, 아니요. 어려 보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속에 있는 앞머리를 빼서 이렇게 네, 빼서 다니고요. 그리고 좀 여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싶을 때는 다시 이렇게 쏙 넣어서 없애고 네, 있었다 없었다. 차홍 씨,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아까 스타킷 방송을 통해서 1탄, 2탄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프 성형 헤어법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으로 사람을 성형해 준다는 겁니까? 돈 들여서 성형하지 마시고요. 헤어만으로 이게 성...